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홍입니다. 자,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어넣기 전에 배경 지식을 위해 1번 앞에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자, major drawback. 주요한 결점. 자, 주요한 결점인데 여기 both coil and oil까지. 자, both AMB죠. 그래서 coil은 석탄. 자, 그리고 오일, 기름에 실제 주어는 drawback. 아, 결점은 자, as는 로소죠. 자, as fuel. 연료. 연료로서. 자, drawback 복수예요. drawbacks에. 자, 이러한 결점들은 are emission 방출. 자, 방출인데 어분 뭐에 방출이냐면 particulate matter은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자, 이산화황의 배출이다. 자, 그러나 자, 일단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furthermore. 자, furthermore는 자, 5 비교급으로 더욱이. 자, 더욱이. 자, particulate emission은 미세먼지 방출은 감소되어질 수가 있다. 조동사 PPP. 자, by ing 사용함으로써. 자, mechanical은 기계적인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자, 그러면 퍼덜모리니까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감소법이 있죠. 감소법에 대해서 나오다가 기계를 사용한, 여기서 뒤에는 기계를 사용한 내용이 나와야지 여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면 계속. 자, 그러나 대열화 유도부사 복수. 자, several도 복수죠. 몇몇. 자, 그래서 방법들이 있다 s. 자, 그러면 몇몇에. 자, to reduce가 앞에 나오는 ways라는 명사 방법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맨 reduce 감소 시킬. 자, 이러한 오염은 공기 중에 방출 오염이죠. 자, emissions 방출인데 이산화 SO2가 지금 이산화 황이에요. O 있으니까 S O가 두 개, S 하나, 산소 두 개, 황 한 개니까 그러니까 이산화 황 방출. 자, 이산화 황의 방출은 can be PP죠. 조동사 PPP 감소되어질 수가 있다. 자, by ing 사용함으로써 coal 석탄 혹은 oil 기름인데 that has low예요. 낮은 황의 함유. 그러니까 내용물이죠. 내용물. 내용물이 적은, 황이 적은 애들을 사용함으로써. 자, 우리는 또한 또 삽입절 조동사 동사원형 감소시킬 수가 있다. 자, 방출인데 자, by ing 자, passing 통과시킴으로써. 자, exhaust gas는 이게 연소가스. 다 타고 나가는 연소가스를. 자, 이건 pass 전치사 뚫어 쓴 거예요. 통과시키는데 자, scrubber. 스크러블이 여기서 집진장치. 자, 집진장치를 통과시키면서니까 뭐 공기청정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약간 기계 느낌은 나지만 얘는 누구였죠? 우리 이산화황이고 우리는 미세먼지 찾아야 돼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 스크러블. 자, 하면 집진기인데 자, for removing SO2. 자, 하면 이산화황을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자, 이런 집진장치는 자, in smokestack까지. 자, smokestack은 그냥 스모크 침리인데 굴뚝. 자, 굴뚝 속에 있는. 자, 얘들은 보통 consist가 동사예요. 자, usually도 빈도부사 삽입절 일반 동사 앞에 썼던 빈도부사입니다. 자, 보통 consist는 구성되어 있다. 자, of, 자, pine spray of water. 자, 파인이 여기서는 좋다는 뜻이기보다는 미세. 자, 물 분사기. 자, 그 다음 위치는 앞에 나오는 기계 말하고 있죠. and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주용법이요. 자, 이시 말하는 것은 이 스프레이는 3인칭 단수 observe 흡수. 흡수하는데 자, 이산화황을 자, as the gas passed through it 할 때. 자, 그래서 as는 시간제를 뭐뭐 했을 때겠죠. 자, 이산화황이에요. 그 게스는. 자, 이산화황이 자, 패스 셀 수 없죠. through it. 이시 말하는 게 아까는 여기서 스모크 스택으로 잡아준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 5번에 여기가 들어가고요. 뒤에 요번에 누구냐면 여기서부터는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장치가 나와야 돼요. 미세먼지 장치.
그래서 5번이 답이고 뒤에 보면 자, 원 오브 댐이 말해주는 게 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이 주어죠. 장치 중에 하나는 자 is the electrostatic이네요. 그러면은 전자전기 전자 정전기라고 할게요. static 정전기 자 precipitator까지 묶어서 집진기 집진기가 뭔지 모으는 장치요. 자 and 위치로 썼네요 여기서는. 자 in 위치는 전체 위치 그곳에서 where. 자 그다음 컴마 있으니까 바꿨으면 and 대열로 바꿨어도 돼요. 그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주어나 목적어 생략이 없는. 자 그곳에서 자 dust particles 그러면은 먼지의 입자죠. 입자. 자 먼지 입자인데 또 관계되면서 썼죠. 자 어떤 입자냐면은 자 that have been electrically charged까지 현재 완료까지 5까지 pp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주어는 입자, 동사는 are collected 모아진다가 끝이고요. 자 어떤 애냐면은 that has been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 플러스 수동형이죠. 그래서 bpp 뭐지 해석하자면 전기적으로 충전되어진 자 충전되어져 온 이렇게 하면 현재 완료까지 되죠. 그럼 전자기적으로 충전되어져 온 누가 먼지의 밀입자들이 모아지는데 자 between 어디 사이에서 매우 그래서 highly 부사요. charged는 충전된 핸드폰 찰징한다고 하는 게 찰징에서 충전이에요. 충전 전기 자, 충전된 전기의 플레이트는 판. 자, 하면 정전기 우리 먼지털이가 정전 똑같은 거죠. 먼지털이를 통해서 먼지를 제거하기적인 정전기의 전자기 장치를 통해서 먼지를 집진시킨단 말이죠. 자, 그다음 실제 주어 다시 보시면 일리미네이팅 하는 거 대상은 누구냐면은 이 여기서 원이죠. 자, 이러한 장치가 자, 전자기 정전기를 통한 먼지 집진기가 일리미네이팅 하면서 능동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거 하면서 그 먼지의 입자들을 자 eliminate A from B죠. 얘를 자 from으로부터 the gases 먼지 가스들로부터 그래서 앞에 나오는 가스의 성질을 나타내죠. 우리 성질을 나타낼 때 분사구조에서는 능동으로 본연의 성질로 봅니다. 자 어떤 가스냐면 leaving the smokestack 아까 굴뚝 자, 굴뚝을 통과하고 있었던 자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영어로 하면 How to reduce 어떻게 줄이는가 이산화황을 그리고 미세먼지를 From fuels 연료들로부터 이게 중요해요. 소재가 연료로부터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굴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 우리 중국에서 특히 심하죠. 중국에서 우리 황사현상이라든가 미세먼지가 지금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얘들이 좀 돈투자를 쪽에 해서 자기 나라 아니니까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만 피보게 생겼습니다. 얘. 여튼 여기 대책을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이 나왔죠. 미세먼지 제거법, 이산화황 제거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여튼 제발 좀 깨끗한 공기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황 감소 대책.